감자를 캐려고 합니다. 감자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감자 많이 캤나요? 감자 잘 나옵니까? 네. 아, 와. 노내기가 많아요. 노내기? 노내기가 뭔가요? 와. 지네같이 생긴 애입니다. 안 무서워요? 와, 잘 나온다. 잘 캐는데. 우와. 이거 봐, 이거. 오. 여기 이거 쳐봐. 우와. 감자가 굉장히 많이 잘 들었네요. 우와. 여기는 개미 때. 저도 한번 이렇게 파보겠습니다. 우와, 감자가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오는구나. 그치. 우와, 이상한 벌레. 아빠 이런 거 알겠지? 귀뚜라미! 아니야. 귀뚜라미인가? 오! 이거는. 꿈댕이인가? 어? 달팽이. 달팽이. 영주 달팽이? 달팽이다. 엄청 큰데? 와, 이 통이지? 어, 네. 통이다. 공장내봐! 여긴. 어디? 공벌레. 어, 하나 보여? 우와, 지렁이도. 큰 지렁이도 있고. 별게 다 나오네. 우와. 감자가 엄청 잘 들었네. 우와. 얘는 다리가 좀 우와. 이게 노내기입니다. 노내기 같죠? 우와. 감자 농사가 잘 됐고. 우와, 엄청 크. 이상하게 생긴 감자네요, 이건. 우와,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우와. 안녕하세요. 이런 것은 지렁이네요. 네, 지금은 6월 하순 감자 수확 기간입니다. 감자 캐기 체험을 하러 시골에 왔는데요. 와! 아이들은 잘 캐고 있는데요. 캔 땅도 다시 보자. 이렇게 캐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안 나오네요. 감자를 캘 때는 감자 줄기를 다 벗고 비닐을 벗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이 드러나 있고 이제 캐면 됩니다. 와, 왔네요. 우와. 와, 굉장히 큰 거 나왔네요. 우와. 또, 와, 알이 실하게 아주 크게 잘 들었군요. 감자 농사가 올해 잘 됐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는 유당벌레입니다. 뭐야, 날아갔네. 우와, 크네요. 손으로 간신히 잡을 수 있는 크기. 뭐라고? 개미 알이랍니다, 이게. 우와, 논의 입, 이건. 와. 우와. 잘 켰는데, 여기 있나? 개미 알이 엄청 많네. 개미 알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개미가 뭐 물고 가나요? 알을. 알을 부화시켜요. 옮기는구나. 와, 감자. 맞네. 와. 개미, 바글바글 합니다. 와. 못 만지겠다. 개미 알. 하얀 개미 알. 와우, 와우. 개미가, 눈이 소굴이네. 못 닿나요? 그게 뭐예요? 우와, 크다. 어우, 지렁이, 와, 왜 이렇게 많아? 아, 왜? 너무 신기해. 바다 있어. 어우, 지렁이. 이게 지렁이 똥입니다. 흙을 먹고 흙을 싸는 거죠. 흙똥. 그래서 흙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특이한 모양의 감자입니다. 우와. 혹, 혹이 난 것처럼 이렇게 됐네요. 아우, 개미. 개미가 많이 달라붙는군요. 얘는 썩은 거죠? 이건 씨감자입니다.
씨가 되는 감자인데 결국 자기는 썩고 다른 이런 자식들을 낳는 거죠. 자기를 실행하고 후손을 이렇게 번창시키는 희생정신. 이렇게 감자를 캐다 보면 찍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안 나게 하기 위해 조심히 살살 이렇게 잘 캐야죠. 여기 지렁이 똥이 또 보이네요. 지렁이가 왜 이렇게 많나요? 지렁이를 옛날에 삶아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몸에 좋고 허리에 좋다고 하고 또 침흘리는 아이들에게 좋다고 해서 지렁이를 한동안 많이 길러서 이렇게 팔았다고 하네요. 아우,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지렁이지만 볼 때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약간 징그럽기도 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시골에서 자랐어도 이거는 적응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아침 비포장도로 학교를 갈 때 큰 지렁이들이 비 오면 땅속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땅을 보면서 가다가 등굣길에 화들짝 놀라서 그런 적이 매우 많은데 그래서 되게 조금 무섭고 은근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오, 특이한 모양의 또 감자가 있습니다. 뭐지? 풀밭에 누워서 뭐하니? 아이고 편해. 아이고